아산TV와 아산누리버스가 함께하는 아산 맛집 찾기 프로젝트. 지난번 배방에 있는 스팸 몽땅 부대찌개집에 매료되어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닭볶음탕을 주문하였습니다. 1차 요리가 완성되어 나와 그런지 맵고 구수한 냄새가 사방을 풍기며 침샘을 자극합니다. 와, 여기 막 얼큰한 데다가도 또 빨간 고춧가루 넣고 파도 엄청 크게 쓸어 놓으셨어요. 대파를 먼저 쓸었습니다. 자, 이게 일단 한번 끓어서 나온 거라 지금 한번 끓고 이 파만 익으면 된다고 했어요. 아주 맛있는 소리가 보글보글 나면서 잘 끓고 있습니다. 자, 파가 좀 이렇게 익으면 되고요. 조금 지내줍니다. 국물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 닭볶음탕은 육수를 또 여기서 직접 내셔서 하시는 거라 다시 또 다르다고 하니까 볼게요. 오, 얼큰하고 맛있다. 입에 쫙 붙어요. 이거 다 익혀서 나온 거고 지금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줄여야겠다. 이걸 좀 뜯어 먹을까. 뜨거. 이런 닭고기는 손으로 뜯어먹는 맛이 있죠. 맛있다. 맛있게 생겼죠. 맛은 더 있습니다. 맛있고 뜨겁고 국물을 이렇게 따뜻하게 올려서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닭볶음탕 다 먹고 여기는 국물만 좀 조금 있게 해서 나중에 밥을 볶아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 빠질 수 없는 술안주 요리 참 좋을 것 같아요. 닭 요리는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국민 요리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할 틈이 없을 정도로 감자가 또 볶음탕에 들어있는 거 감자가 또 비밀이죠? 맛있겠다. 파도 다 익었으니까 대파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 또 단맛이 우러나서 또 조미료 역할도 해주고 또 몸에 좋죠. 근데 여기다가 밥을 조금 말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밥도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아, 맛있다. 뜨끈뜨끈해갖고 한겨울에 먹으면은 감기가 뚝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또 한여름에 먹으면 이열치열이라고 땀이 나서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국물 너무 많이 넣었다. 여기다 비벼야겠다. 자,
볶음탕에다 이렇게 밥을 넣어서 비벼 먹어봐. 얼마나 맛있다고요. 여기 있는 모든 반찬은 여기 사모님이 직접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공해. 맛있어요. 오이 두바리가 아주 맛있네요. 여기 배방에 또 오이가 특산물이니까 오이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하셔요. 오이를 이용한 이런 요리도 이제 먹어보고요. 너무 맛있으니까 말할 시간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먹느라고. 이 맛이지. 국물 좀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닭볶음탕이나 이게 닭으로 만든 요리는 얌전하게 먹으면 안 돼요. 개걸스럽게 맛있게 이렇게 막 손으로 들고서 뜯어야 정말 맛이 나죠. 이걸 해야겠지? 날개도 하나 먹어볼게요. 뭐 날개는 먹으면 어찌어찌 한다고 하는데 그건 속설이에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날개가 엄청 맛있거든요. 맛있는 건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뜨거. 국물을 다시 발라야 돼. 국물 맛이 끝내주니까. 맛있다. 맛이 아주 매운 그런 맛도 아니고 적당히 매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고요. 다 먹고 나면은 여기 국물에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라면 넣어도 되고 수제비도 넣어도 되고 해서 다시 또 끓여 먹어도 되고 이게 국물이 되게 좀 특이해요. 맛있어요. 감칠맛이 나서 입에 짝짝 붙고 육수에 뭐 어떤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모님의 그 비법이 여기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네. 되게 맛있어요. 네. 저희는 뭐랄까 MSG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저희 옛날에 저희 처음에 시집 이게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니 왔는데 시골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해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아니고 저기라 불렀어요. 뭐라 불러야 되나? 옛날에는 시골집에 처음 인사드리려면 인사를 드리고 어색하잖아요. 네. 무를 넣으셔서 닭볶음탕을 하시더라고요. 무 넣어서요?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물었더니 그냥 저희 집에 있는 무를 넣어서 했다고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옛날 먹었던 걸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더니 또 반응도 괜찮으시고. 여기 무가 들어간 거죠? 네, 처음에 무를 약간 데쳐서 푹 익혀서 넣으면 은근히 하면서 감자보다 훨씬 맛있어요. 보통 감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저도 나중에 만들어 먹을 때 무 한번. 네네, 처음에 무를 처음에 넣고 끓이시다가 감자는 맨 나중에 넣어야 될게 감자만 넣으니까 텁텁해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녹말가루.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원한. 아, 참, 그러면은 이거를 감자를 같이 넣어요? 아니면 감자를 미리 따로 익혀서 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무를 먼저 살짝 소금물에 데쳐서 잡내를 없애준 다음에 그 끓일 때 무부터 넣고 익혀줘요. 그러면 나중엔 제일 마중에 먹는데 무가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닭하고 감자하고 같이 끓여줘야지만 이게 너무 풀어지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어머니가 해주신 맛도 시원한 맛도 나고 해서 한번 이렇게 응응했더니 또 반응도 괜찮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 진짜 음식 솜씨 좋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고추장도 조금 좀 너무 많으면 떳떳으니까 조금 분량을 적게 넣어서 요즘 미원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도 미원은 약간은 MSG라고 한 네네 MSG라고 하기도 하는데 안 넣어드리면 또 안 드시니까 약간은 넣어드려요. 그거를 MSG라고 미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마법에다도 네 마법에다도 저도 네. 집에서 우리 애들이 어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러면 그래 거기 뭐가 들어갔는지 아니야 마법에 가는 가 있다. 네. 그얘 시골 시골집 가면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더 맛있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넣어드리더니 반응도 괜찮으시고 어. 너무 달지 않고 강하지 않다고 네, 달지도 않고 뒤끝이... 아주 맵지도 않고 그러면서 네. 이제 약간 매콤한 맛도 있지만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끝이 시원하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저희 집만의 그냥 무를 넣고 한번 아, 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무 넣고 이런 거 하는 거. 네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모임에 가면 모임에 제가 이거 후원을 해서 드리니까 반응도 괜찮으셨고. 아, 참 그 적십자에서 김장봉사 할 때 그 여기서 하시는 그 부대찌개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거 막 80인분 막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다 그냥 갖다가 이렇게. 아 저만 저는 포장만 하고 애기 아빠가 그냥 적십자 봉사원이라고 네네. 대방에 그래서 끓여드리고 싶더라고요. 아까 얘기 들었는데 네네. 어 너무 좋은 이름 많이 하세요. 애기 아빠가 많은 거죠. 저는 그냥 뒤에서 보조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보조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니까 사장님이 밖에서 또 활동을 하시죠. 편하게. 너무 감사하죠. 네. 애기 아빠가 그렇게 해주시니까 또 가게 있으면 자기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니까. 네. 이게 네. 그냥 별 이렇게 볼 때도 뭐 그냥 고춧가루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것 같은데 맛있어요. 이것도 특이하게 맛있어요. 요즘 분들은 그냥 소금물에 절이면 네. 맛이 덜하잖아요. 저는 조금 그냥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만의 노하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소금을 팔팔팔 끓여서 소금물을 팔팔팔 끓여서 둔 다음에 한 시간 정도만 놔뒀다가 다른 분들은 밀가루풀도 넣고 다 한다는데 저는 찹쌀풀을 꼭 써서 그러면 물 끓는 소금물 여기다 보여 날 오이 짠거에다가 네 그러면 노래질 것 같으시죠? 네 아니요 턱 파래지 아, 그럼 얘가 한번 저기 데쳐진 거예요? 네 아. 뜨거운 물에 데쳐졌는데 아. 이게 더 익으면서 아삭아삭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아삭하고 맛도 네네 이거 한 달 두면 한 달 두어도 그대로 있어요. 어쩐지 맛이 우리가 해먹는 이런 거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소금에 절여가지고 양념 이런 거 넣고 속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 물러요 금방. 근데 이거는 이런 데쳐지기면 누가 보면 아우 노랗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하다 보면 더 아삭하고 색깔도 덧칫이 파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보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아삭아삭하고 이거 오래가고도 그대로 맛이 남아있더라고요. 아 제가 오늘 너무 좋은 꿀팁을 하나 알아갑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 저희가 배를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오면 배를 좀 제가 네. 효소를 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아, 네. 그래갖고 설탕을 넣자니 그렇고 뭘 넣자니 그래서 효소를 담아서 그거를 한 3개월, 4개월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같이 넣으니까 애들 기관지에도 좋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것도 한 방까지.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되고 또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저희 집에 먹는 방식대로 한번 하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은 것 아, 같아요. 저도 이거 오이를 끓여서 부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네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아삭아삭하네. 네 오래 가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접습자 그 희망풍차 네. 그것도 걸려 있고 그거 걸려 있는데 되게 반갑더라고요. 저도 접습자를 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그래도 모범업소라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하죠. 네. 너무 잘 맛있게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늦었어요.